저희가 최근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에서 로켓을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을 촬영하려고 갔었죠. 영상도 재밌었고 조회수도 잘 나온 편입니다. 그런데 미국 비행기 값이 인당 200만원이 넘더라고요. 총 4명이 갔으니 비행기만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촬영하고 오기 아까우니까 일주일 동안 미국에서 콘텐츠를 찍어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미국에 간 4명 모두 극피였습니다. 비행기는 일단 끊었는데 아무도 계획을 짤 생각이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을 가는데 숙소 예약도 안 하고 갔습니다. 게다가 4명 모두 미국에 가본 적이 없어서 챗GPT한테 뭘 찍으면 되는지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언제부터 저희가 생각을 하고 영상을 찍었습니까? 챗GPT가 시키는 대로 미국에서 다녀보려고 합니다. 미국 출장 간 극피들의 열받는 브이로그 지금 시작합니다. 드디어 일이 해야 될 일은 끝났다. 야. 해야 될 일은 끝났습니다. 메인 미션 끝. 오랜만에 제대로 녹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진짜 나가서 했던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 일단 내일부터 우리 지금 800만원이자 이렇게 되면 그렇죠. 1인당 돈이 200만원이야 히코니코가 다 PD잖아요. 근데 챗GPT를 해보기로 우리끼리 얘기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자, 시애틀 도착했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여러분. 일단 생각보다 추워요. 네. 우리 지금 워싱턴 대를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근처? 그 근처에 일단은 우리가 첫 일정이 그거니까 그 근처로 일단 잡으면 좋지 않을까. 리프트. 부사사이. 부사사이? 네. 저거요? 차 없네. 와 미쳤는데? 날씨 너무 좋은데? 미국 감성 미국 감성 미쳤어. 미쳤지. 미쳤다 이거 어떻게 이런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어디 가야 돼 빨리 집에. 이게 진정한 피드레 여행. 그치. 이거 가져. 이거 가져. 어디 위치 네. 좋아요? 시애틀의 아름다운 대학가 숙소. 아름다워요? 얼마요? 이거요? 170만원. 오 오케이. 드디어 우리가 숙소 예약에 성공을 하고 어머 들어갑니다. 와우. 이게 미국이지. 여기 원래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요. 지금 바람 앞에 못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아 우리 2층 집이네요. 아 2층 집이에요. 2층 집. 일단 1층을 보고 올라갑시다 그러면. 딱 들어오면. 와 여기 요리해도 되겠다 진짜. 어 냉장고 있어. 여기 토스터랑. 어 여기 이거 그 뭐야 커피메이트 저 시럽 크림도 있고. 논테리얼 다 저거 다 있고요. 시즈닝 다 있고. 어 시즈닝 있고 고기 구워 먹어도 되고 접시 다 이렇게 있고. 지하실 있더라고요. 대박. 야 머리도 좀. 커트링? 처리인 거 아니야? 여기 반지야. 반지. 반지 완전 반지야. 여기 완전 반지야. 자 미국식 반지입니다. 미국식 반지야. 양말이다. 미국식 반지야. 역시. 일단 방 하나. 방 하나. 벌써 눅눅해. 자 2층 한번 가보겠습니다. 2층. 나 궁금해. 2층에 이제 침실이 있겠죠 아마. 나가서 바람도 쐴 수 있고.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또 와. 와 바람 쐬는 것도 좋아. 와와 이 방도 굉장히 장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요. 와 여기 와 이거다. 와, 이거다. 이 방 뷰가 기가 막힌데. 뷰가 1인칭 시점 갑니다. 1인칭 시점. 이런 상태에서 일어나면 바로 오, 뷰가 이거 딱 하이틴 영화에 나오는 와, 그 앞에 공원 하나 딱 있고. 미쳤다. 와. 또 옆에 돌아보면 바로 또 뷰가 와.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짚었거든요. 네. 침실 4개잖아요. 네. 여기 3개가 다 몰려있긴 해요. 그쵸. 그러니까 한 명은 오케이. 그 저는 저 지하실을 예예 예. 혼자 저기 가서 잘 생각해서 추워도 없습니다. 저도요. 아니 너무 무서워. 안 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챗GPT한테 물어볼까요? 뭐라고 물어봐요? 제가 챗GPT를 좀 해봤는데 그게 가능해요. 이름만 보고 누가 가장 적합한지 판단해. 이거 할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네 명의 이름을 일단 알려주고 예 누가 지하에 가서 가야 될까? 그쵸 늘 물어보면 답해준다고요? 네 해줘 지하실에서 잘 사람을 정해줘. 자 원 투 쓰리 고 죄송하지만
맞습니다. 또한 이러다가 중요합니다. 에서 끝나네. 그래도 아잉 그래도 정해줘. 재미로 야, 하는 물, 거니까 물결 말이야. 아,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네 명의 이름만 보고 2층 침실과 어울리는 사람을 말해주러 가겠습니다. 이거 좋은 느낌. 이거 좋은 느낌. 쉽지 않을 것 같다. 추가 정보. 추가 정보? 이름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정해준다면. 아, 그렇다면. 기묘한 또는 빈틈이라는 뜻으로 민감한 부분을 챙길 수 있는 섬세한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정에서 큰 명예를 얻다라는 뜻으로 당당하게 자리할 수 있는 큰 고음이라는 뜻으로 두터운 침대와 베개를 해야 돼요. 아, 오케이. 다 해석해 준 거구나 지금. 네, 어울리는 사람은 카프나 태정태세 가세요! 뭐야! 나 친구야! 네, 자 저는 크고 튼튼했고요. 오케이. 태태님은 큰 명예를 얻다 자신감과 위험. 이야, 이거지. 그럼 키코랑 빼꼼은? 자, 둘 중에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아, 근데 별로 별로. 두 명만 정해준 거잖아요. 근데요. 그래서요. 순서가 나왔어야 되잖아요. 아, 뭔 소리야. 아, 아니. 이렇게 가면 어때요? 본명으로 이번. 아, 본명으로? 아, 그러면 류식과 오혜성 중에서는 누가 2층 침대 2층 침실까지 가 버릴까? 아, 나 진짜 못 잔다고요. 자, 그러면 더 잘 어울려요. 아, 이름 자체로는 종합해서도 파악하기 어렵다. 용기는 뜻은 조금 더 위험한 존재시다. 뭐야? 안 좋은데? 안 좋은데? 뭐야? 잘못된 인식. 세부적인 상황 간과할 수 있는 실수. 침침씨가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은? 자, 그러면 카프님 오해성. 잘못된 인식이라는 뜻이죠. 잘못된 인식. 오해성. 아, 그 오해가 그 오해예요?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네. 너무도. 그래서 2층 침실에서 세부적인 상황을 간과할 수 있는 실수로 범할 가능성이 있다. 아,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지하실로. 대기하실로 하시는데. 저는 미국 와가지고 네. 지하실에서 잘 거라는 거는 회사에서 출발. 아, 지하실 아니에요. 네. 지하실이라는 그 편견을 갖지 마. 이거 미국이잖아요. 네. 바꾸실래요? 아니죠. 아니죠. 저는 지금 크고 큰 명예를 하려잖아요. 인정하는데 네. 미국이잖아요? 네. 영어로 한번 검색해서 결과가 달라지는지만 봅시다. 아니, 안 돼요. 아니, 이게 어차피 영어 볼 수 있어. 볼 수 있는데 결과가 달라지는지 반영되지 않아요. 아, 오케이. 네. 아, 반영 안 되세요. 장문 들어갑니다. Who is? We have four people. 아. 야, 우리 지금 밥 먹을지 물어보죠. 그래요. 궁금하다. 지금 우리 주소 찍어주고 네, 아, 오케이. 주변에서 먹을 거 뭐 먹을까 물어보면 돼요. 오케이. 그 주소 알려줄게. 8 A V E N E. Can you recommend us the best nearby? Let's go. Let's go. Let's go. Sure. Sure. I can recommend some restaurants. 시안 누들. 차이니스 스타일. 오케이. 포티지 베이커. 아까 우리 어떤 거 뜬다 그래도. 일단 가장 먼저 추천한 곳이 가장 맛있지 않을까요? 그 우리 일단 시안누들? 시안누들 추천할까? 맛있겠다. 이거 다 구우면 해놔야겠다 일단. 폴티지 베이 카페. 재밌겠다. 바보샵에서 바보하기. 바보샵에서 바보하기 재밌는데? 아, 근데 미국 중국 요리가 원래 그거의 찐이에요. 아, 진짜요? 네. 화교들이 많이 와가지고. 오. 네, 그래서 LA가 유명해요 원래. 아, 이유 있는 선택이군요. 아, 너무. 와, 여기서 먹으면 좋겠는데요? 시안누로. 여기 들어갈까? 네, 들어가죠. 네. 오픈, 오픈. 한 얼마죠, 이거는? 이거는 한 16,000원? 17,000원? 지금 환율 한 좀 비싸잖아요, 지금. 17,000원? 아니, 나 엑스트라 스파이시. 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엑스트라 스파이시. 오, 얼마 배울지? 네. 제가 봤을 때 신라면 정도일 것 같긴 한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Is it lamb or not? Yes, lamb. Lamb? Okay. Yes. 비주얼 좋다. 왜요? 찐인데 이거? 만족스러워요? 예. 완전 그 우육탕 느낌의 어떤 느낌? 찐인데? 향이 진짜 중국인데? 아, 국물 너무 맛있겠다. 어때요? 정말 기가 막혀? 진짜 괜찮아요?
어, 진짜 맛있어. 역시 ChatGPT가 1등으로 추천해준 이유가 있는 건가? 와, 맛있다. 그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런 거 좀 달라요? 그냥 이건 진짜 다른 느낌. 아, 진짜? 주문서에 전부 다 중국어로 적혀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 사장님이신 거 같거든요. 우와. 어, 전 딱 좋은데? 그런 거 안 좋은데? 괜찮아요. 이거 이 정도 우리나라에서 먹기 쉽지 않아요. 네, 진짜 이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이런 음식들 보면 본토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더 많아. 본토에서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서 훨씬 더 잘하시는 거. 맞아. 이거 한 그릇 완봉 하셨거든요. 만족스러우신가요? 와, 미국 음식이 맛있는 건지 여기 음식이 맛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선 첫 끼 완전 대성공입니다. 야, 진짜 확. 이거 뭐예요? 그냥 아... 이 시간에 일한다는 점. 한국에서도 혼나고 있어, 일 안 한다고. 지금 서울은 12시 16분. 우리 지금 우리 이틀째 안 자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저 비행기도 안 자가지고. 저도 거의 못 자가지고. 이코노미 쉽지 않던 그래. 그러니까 쉽지 않아. 비즈니스석이 왜 비즈니스라는 단어인지 이번에 알았다. 일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석에 앉아야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 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심지어 거기서도 아, 이코노미 앞에 있는 사람 좌석 뒤로 젖히잖아요. 그럼 컴퓨터 놓고 작업할 수가 없던데. 뒤로 밀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노트북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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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그때 깨달았어요. 비즈니스석 이름이 왜 그런지 알겠다. 그래서 비즈니스석이구나. 아, 근데 진짜 이거 이 뭐냐, 미국이 미친 게 저희가 지금 우버를 배달 시켰는데 이 무지타바님께서 무지타바 배달 기사님인가요? 네, 이제 곧 와요. 그러니까 치킨집에서 맥주를 시키거나 하면 하는데 네. 막 술집에 전화해가지고 저희 와인 내려 갖다 주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저는 제가 문과이지만서도 제키나 뭐 키코나 메이커들이 말하는 되게 어려운 상식들이나 어려운 단어들을 일부러 넣거든요. 왜냐면은 난 못 알아듣겠는데 멋있어 이게. 그리고 대중들도 이거 멋있어 할 거야. 그리고 제가 늘 말하는 거 있잖아요. 메이킹은 원래 볼 사람은 그 사람들은 이걸 보는 이유는 정말 이게 멋있어 보이고 관심있고 멋있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어제 태태님이 슈프림 선수 됐거든요. 태태님이 사야할 슈프림을 골라달라고 한 다음에 슈프림이 작가죠? 좋다. 이거 좋다. 어때요? 금액 상관없이 줄 서서 다 사시죠. 아, 좋아요. 그러면 태태의 슈프림 옷을 누가 결제해줄지 이름 보고 판단하기. 잠깐만. 오케이, 나 할 거야. 할 수가 있어요. 자, 슈프림 매장 가는데. 아니, 오늘 각자 하고 싶은 거 다 사러 가요, 그러면. 못 사실 수도 있는데 왜 입어보는 거예요? 아, 왜냐면요. 기분 내려고.